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국내 극장가에 몰고 오는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역대 최고 예매율을 경신하는 상태인데요. 특히 지난주에 어벤져스의 배우들이 한국을 찾아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벤져스 2의 열기 스포츠 동아 유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역대 개봉작 중에 최고 예매율을 이제 기록을 했죠. 그렇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현재 94%를 넘어섰습니다. 예매 관객은 약 45만 명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이는 지난 2011년 개봉했던 트랜스포머 3의 예매율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이번 주 목요일인 23일 개봉하기에 앞서서 지난 13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는데요. 개봉 열흘 전에 예매를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흥행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예매 시작 직후부터 약 50%가 넘는 예매율을 기록했고요. 이후에 예매율이 치솟았고, 지난 주말 영화 주연 배우들의 내한 행사가 이어지면서 9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 멀티플렉스 극장의 IMAX관은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그 접속자가 폭주를 하면서 관련 사이트가 다운되는 그런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 어벤져스 2의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 이런 점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 2는 더욱 강력해진 어벤져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인류가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울트론 간의 전쟁을 그리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예, 사전 예매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요, 일단 개봉 초반에 뭐 흥행은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볼 그렇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흥행이 계속 이어질지는 정작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어벤져스 2가 기록하고 있는 예매율만 본다면 23일 이후에 한동안 국내 극장가에서는 거의 모든 상영관에서 아마도 이 어벤져스 2만 볼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90%가 넘는 예매율이라면 개봉 초반 거의 모든 상영관의 좌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 영화 기대작을 포함한 그 많은 영화들이 개봉일을 늦추는 등그 전략상 어벤져스2와 맞대결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벤져스2가 개봉 첫 주말을 지나면서 과연 그 흥행 수치가 어떤 수준이 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 흥행의 가능성인데요. 만일 그 영화적인 재미가 떨어진다거나 혹은 완성도 등이 관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예매율만큼 또그 기대나 그 영화의 규모만큼 흥행 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적지 않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그런 전철을 밟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또 우리나라 관객 네. 여러분들이요, 이 히어로물을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벤져스 이제 개봉을 많이 기다리시는데, 또이 밖에도 이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는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영화 속에서 한국, 특히 우리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어벤져스 2 제작진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약 보름에 걸쳐서 서울 마포대교를 비롯해서 상암동, 또 강남대로, 그리고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그 크리스 에반스 등이 한국을 찾아서 직접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촬영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이 시리즈가 지닌 명성, 그리고 톱스타급 주연 배우들의 내한 촬영 등으로 상당한 관심을 모은 바가 있는데요. 이런 관심은 다시 개봉을 앞두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예매율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1년 전 촬영한 한국의 모습이 과연 영화 속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약 20여 분 분량으로 우리 서울과 한국의 모습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눈에 그 낯익은 거리와 도시의 풍광이 과연 어떻게 담겨 있을지 많은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또 영화 개봉 전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네. 우리나라를 찾는 것이 굉장히 좀 익숙한 풍경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 주연 배우들이 지난 주말에 내한을 해서 또 기자회견도 하고 팬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졌죠. 이번에 내한한 주연 배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비롯해서 마크 러팔로, 또 크리스 에반스 등입니다. 여기에 이번 영화에 출연한 한국 연기자 수연 씨도 함께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의 해외 홍보 활동은 이번 한국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할리우드가 우리 한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국 프로모션 행사에서 눈길을 모은 것은 이 주연 배우들의 그 한국 관객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였는데요. 배우들은 세월호 일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입국을 했습니다. 이후에 기자회견 또 대규모 팬미팅 행사 등에서 모두 왼쪽 가슴에 노란색 리본을 달아서 그 세월호 일주기 추모를 함께 했습니다. 마크로 팔로우는 약 2,000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팬들로부터 이렇게 열정적인 환영을 받는 경험은 오늘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감격해하는 그런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은 18일 출국을 해서 현재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데요. 크리스 에반스는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열기 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과열 양상으로 가면서 조금 우려의 시선들도 있거든요. 예, 우선 당장 예상되고 있는 그런 강한 우려, 바로 그 상영관 싹쓸이 문제입니다. 네. 이미 그 예매율 수치로 봐서 국내 대부분의 극장의 상영관이 아마도 어벤져스 2의 간판으로 도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만큼 다른 영화를 볼 권리를 가진 많은 관객의 선택을 극장들 스스로 가로막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벤져스 2 뭐 무섭게 공세를 네.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영화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네. 없는데요. 어벤져스 2에 맞서는 한국 영화의 공격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어벤져스 2에 맞서서 그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고 개봉을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 김인권, 박철민 씨가 주연한 약장수라는 작품인데요. 네. 규모 면에서 어벤져스 2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벤져스 2가 장악한 극장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관객의 선택을 받게 될지 손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한국 영화가 어벤져스 2의 공세를 피해서 개봉 일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5월에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지훈 씨와 김강우 씨가 주연한 영화 간신 그리고 칸의 여왕 전도연 씨와 김남미길 씨가 주연한 무례한 같은 작품들이 5월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배우 손연주 씨가 형사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친 악의 연대기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장르와 소재가 역시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연기력을 지닌 배우들의 모습도 많은 관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수는 어벤져스 2입니다. 현재 과시하고 있는 대규모 물량 공세에 그 4월 말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고 5월 초 특히 그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한 징검다리 휴무일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 기간에 어벤져스 2가 얼마나 또 위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5월 극장가에서 비로소 펼쳐질 우리 한국 영화 그리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대결이 지금부터 벌써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배우 수연 씨가 어벤져스 2에 합류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영화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어벤져스의 개봉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